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중국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야레향, 네, 중국어로는 예라이샹. 뭐 잘못하면 나쁜 소리 하는 것 같이 오해받기 쉽죠? 예라이샹. 이 곡을 가지고 오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곡을 들으신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일본인 여잔데요. 야마구치 요시코라는 일본인 여자가 일본이 이제 중국을 침략했을 당시에 중국 여자로 둔갑을 합니다. 리샹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말로 하면 이향란이 되겠죠. 근데 이 원래는 일본인 여자 야마구치 요시코입니다. 그래서 중국인한테 양녀로 들어가서 중국인 행세로 이렇게 하면서 이 노래를 처음 불러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물론 그 후에 우리한테 알려진 가수는 대만 출신의 등려군이죠. 덩리진, 등소평 같은 성입니다. 덩샤오핑 이렇게 하죠. 덩리진. 이 예라이샹이라고 하는 야레향의 꽃은 달맞이 꽃, 유인데, 꽃말은 기다림, 밤에 피는 꽃, 그래서 기다림, 이런 꽃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수로는 주현미 씨가 아주 잘 불렀죠. 중국어 원어로도 하고, 우리말도 하고. 물론 뭐, 중국어는 유창하죠. 그런 사연이 좀 있고요. 자, 처음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줄의 베이스가 살짝 바뀌게 됩니다. 짠, 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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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바뀌죠. 네, 그거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사나움이 들숨에서 분사나움이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어렵습니다. 지금 12번 마디 보면은 라파레파 이건데
차치 잘못하면 라레시레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 다음에 밑에 레시라시 이건데 레라파라 레라파라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두 군데는 특히 유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건 맞게 한 거예요. 라파레파 이거고요. 틀리게 하면 이건 틀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 유의를 하셔야 돼요. 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맞게 한 겁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레시라시 예, 이거 레라파라 네, 이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두 군데는 들숨에 분사나움은 특히 더 유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뭐그 밑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자, 그거를 유의하셔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 천천히 연습을 해 보십시오. 여기 음악이 끝나면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